아무래도 음 자체가 같은 공간에서 공간 자체를 넘어버리잖아요. 음 자체는 여기서 똑같은 음이 나와도 그 음이 내 공간이 아니고 남의 공간을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소리는 공간을 좀 넘는다, 공간의 좀 확장성,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리에 대한 거를 계속 파장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움직임을 했던 게 아마 첫 씬으로 저희가 열었던 것 같아요. 무대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제가 무대에서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상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서 사이드윈드 옆에서 그 저와 함께 했던 무용수를 지켜봤을 때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정해놨던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하나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고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있는 사람은 빛을 보면서 막땀 흘리고 막 춤을 추는데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면서도 아주 옛날 과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그 강렬한 그 기억이 저가 계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집착하게 되지 않았나 실험 싶고. 동작의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스케이팅 선수처럼 말이죠. 뉴턴은 회전할 때 팔을 뻗는 이유가 어떤 기준을 잡고 회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이 공간입니다. 영화라는 장르가 새롭게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영화는 아무래도 2차잖아요. 2차원의 디멘션이고, 3차원은 저희가 무대예요. 영화라는 공간과 춤이라는 이 무브먼트의 공간이 어떻게 협력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마치 스토리가 있진 않지만, 아, 이런 음영 공간이구나. 아토포스가 이런 거구나. 왜냐면 아토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부유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게 무용수일 수도 있고, 아, 여러분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어느 공간에 속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전체 과정으로 작품이 돼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시대무 장르를 새롭게 지금 저희가 들고 왔어요.